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 가는 장소는 우리 찐민이가 아무래도 너무 뭔가 신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음식도 많이 못 먹더라고. 그리고 자기 꿈이 많이 먹는 거래. 많이 먹고 많이 마른. 근데 보통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살이 찌죠. 살이 찌죠. 근데 많이 먹으면서 마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찐민이는 지금 운동을 좀 배우러 갑니다. 내가 또 천안에서 운동을 하루에 두 번씩 하면서 좀 빡세게 운동을 한 지도 됐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게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일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도 가끔은 있을 수 있지. 그거 아니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가끔 해도 서프라이즈를 바라기 때문에 가끔씩은 오늘 서쪽에 뜨야 찡 하고 가는 서쪽에 뜰 때가 있어.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헬스장을 가봅니다. 헬스장 처음 가봐? 응. 웬일이니? 돈 줘도 하지도 않는 운동을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선 해야 된다고. 님들 저 죽을지도 몰라요. 저 오늘 막방일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요즘 공을 어떻게 보나? 일단은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야! 와봐! 사진 찍 이러고 이렇게 엉덩이 톡해 이러고 찍어. 아, 일단 어떻게 한다고? 네. 어떻게 사진 찍자. 아, 이분은 우리나라 팔씨름 외수 1위, 저기 미스터 충남 1위, 우리 심승호 선수입니다. 혹시 뭐 방송인가? 아, 네네, 그렇습니다. 방송 키고 있어요? 네네. 라이브요? 네네. 얘기 없었잖아요, 이거. 아이, 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할 건데 스쿼트 할 때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죠. 앉았다 해서 한번 해보시네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랑 허리가 동시에 나가요. 아, 일석이조.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나가게 하는 일석이조. 모은 게 약간 다크호스? 네, 꽃가민 따라해볼게요. 아, 제가 이렇게 했나요? 다시 해봐. 꽃가민 앉을 때랑 다시 해봐. 뭐 똑같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탠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꽃가민 그렇게 하실 거면은 네. 월요일 날 빨리 보험사에 가입해가지고 프로장에 이렇게 좀 가입하고. 여러분, 이건 제가 만약에 몸에 펀치를 하면은 철컹철컹 아닙니다, 이거는. 네. 통상 티칭의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낙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네. 허리 펴. 가슴 내밀고 허리 펴고 살짝. 허리 딱 넣고 펀치가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재미 잘 들어요. 왜냐면은 본인 같은 어린 나이 성장기 때 이걸 해놔야 멋진 어른이 되는 거야. 아니, 재민아!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클 때, 어릴 때 해놔야 멋진 어른이 되는 거라고. 네. 뒤꿈치 붙여. 무릎 바깥으로. 방 지금 한 상태. 얘 뒤에 절대 움직이지 마. 일어나. 그렇지. 다시 둘. 근데 앉아. 그렇지. 좋아. 하나. 운동 치는 뒤로 빼고 앉아. 둘. 볼을 믿고 앉아. 그렇지. 이제 아주 천천히 내려갈게요. 아주 천천히. 여기서 맨몸 갈 건데 손에 닿을 정도만 살짝이요. 여러분, 이거 신체 저쪽은 피칭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네네.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고지를 꼭 하는 겁니다. 무릎 바깥으로. 그렇지. 엉덩이 좀만 뒤로. 그렇지. 엉덩이 좀만 뒤로. 그렇지. 아, 좋아. 자세 좋아. 엉덩이 좀만 뒤로. 좋아. 좋아. 자, 찐아, 첫 번째 운동이 끝나 소감 어떠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그걸 따서 은별님보다 저희 다리 좀 있는 사람이라서 진짜 먼치예요. 그 레그레이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레그레이즈 그 흔히들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보통 다리 올리잖아요. 네. 이렇게 다리만 올린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다리만 올리면은 이 대퇴 직근이 먹거든요. 복근이 안 먹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오!
112에 신고해주세요 지금. 급한 신청통 있어가지고 112에 신고해주세요.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게 힘이 다리 올렸는데 왜 말랑말랑할까요? 복근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복근으로 하는 레그 레이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할 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이 골반을 후방경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체 살짝 띄워놓고 시작을 한다. 배 앉아서 한번. 플러스가 꽤 복잡한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상체 잡아주고 둘 이렇게 한 배 앉아보실래요? 네. 성우님, 네. 제가 장담하는데 이 꽃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푸시업으로 넘어가시죠. 아, 꽃감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와라하니 이거 제일 못하거든요. 여러분. 네, 맞아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했어요. 꽃감이님 응원해달라고 그러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리 올리겠습니다. 하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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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혼자서 하나만 해봐. 하나만 해봐. 그러면 총 맞춰줄게. 어, 뒷짐 주고. 빡세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야, 이거 대체! 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슨 일이 떠있는 거야? 사람이 처음 보세요. 물 부어있잖아요. 물 상태 가리키지 말고, 무릎도 이렇게 하나. 아, 맞아. 무릎 굽혀서 해. 맞아. 허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배로 좁아야 돼. 배로 땡기 배로 당기고 배로 배로 여기서 물을 살짝 달랑말랑하게 그치 그치 배로 땡겨 그렇지 이렇게 하지 복근이 많아 그치 그치 비싼 소리네 그러면 하나만 더 배워보자 내가 얘는 타격팩팩이 상체 하나는 배우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상체 타격팩팩이 체험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타격팩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판 근데 여자가 자 밀어 재미 뭐 하는 거야 스님 카메라 꺼주세요 아, 돈 벌어먹기 힘들다 好きで好き好き